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수박밭에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수박이 이제 몇 개씩 달리기 시작하네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원래 고추를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줄기가 좀 연약해 보여요. 그래서 좀 튼실하게 자라라고 그 제필살기인 설탕물 비료를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탕물 비료는 뭘로 하냐면은, 여기 준비해 놨는데, 백설탕도 있지만은, 흑설탕이 좋습니다. 흑설탕.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흑설탕. 이게 한 컵이 150g이 들어가는데, 제가 물통이 이게 5리터짜리입니다. 5리터. 그래서 희석 비율을 설탕 1에 물 100으로 해야 되니까, 5리터니까 50g을 넣겠습니다. 50g을 초과하면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너무 많으면 또 땅이 굳어지고 또 뿌리가 오히려 성장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 설탕물 비료를 참외하고 여기 수박에다가 오늘 줘가지고 줄기를 좀 왕성하게 키우고 싶어서 오늘 설탕 액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설탕 액비가 하우스 농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 이게 효과가 뭐냐면은 이게 뿌리가 바로 설탕물을 빨아먹는 게 아니고 설탕 분자가 크기 때문에 뿌리가 흡수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고 분해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설탕 이 물이 미온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뿌리가 흡수하면은, 이런데 흰가루병이 걸렀거나, 이렇게 잎이 마르거나 시들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의 수세가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물 주실 때 한번 주시면은, 이 수박이 상당히 줄기도 잘 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박이 진짜 꿀수박이 됩니다. 이 수박이 덩어리도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오늘 한번 액비를 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비가 한 4, 5일 전에 왔는데 한 5mm 정도 왔습니다. 비가 찔끔 와가지고 이게 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줄때 설탕 1에 물 100으로 해가지고 희석해가지고 주면은 물 주는 효과 플러스 액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잘 저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잘 저어가지고, 완전히 녹힌 다음에 주십시오. 설탕이 바로 뿌리에 닿으면은, 잎이나 이런 데 닿으면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녹힌 다음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옆면 시비를 해도 되지만은, 옆면 시비보다는 지금 뿌리 쪽에 물이 없기 때문에, 뿌리 쪽을 일단 오늘은 흠뻑 멀칭 속으로 설탕물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 설탕물이 상당히 좋은 영양가가 되기 때문에 수박이 알도 좋아지고 아주 맛있어집니다. 꿀수박 만드는 비법은 설탕물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요 깔때기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쩍벌람, 여기 보시면 쩍 벌어져 있죠. 빗물을 모아서 멀칭 아래로 이렇게 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걸 해놓으니까 물 주기도 편합니다. 이렇게 뿌리면 멀칭을 뚫고 들어가서 병 뚜껑 부분이 그 뿌리까지 물이 흠뻑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주고, 참외하고 수박 있는데도 한번 주겠습니다. 한 포기당 지금 제가 한 1리터 정도 주고 있는데 농도가 였기 때문에 뭐그 정도 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황설탕을 쓰는 이유가, 흑설탕 쓰는 이유가, 일반 백설탕은 정제당이기 때문에 포도당만 있는데 흑설탕에는 칼륨이라든지 미량원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흑설탕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동네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은 이 설탕을 비닐하우스에 막 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저희가 수박 사 먹다 보면 껍질 부분에 먹다가 보면
짭짤한 맛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액비 뿌릴 때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소금은 상당히 짜기 때문에 1000대1로 비율로 아주 약하게 희석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수박 먹다가 보면 껍질 부분에 짠맛이 나는 거는 땅이 짜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병충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농약을 안 치고 화친환경으로 키우기 위해서 소금을 약간 뿌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독한 농약 쓰는 것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